아주 먼 곳을 찾아가는 박이문의 지성기행, 철학의 눈. 우주가 그를 뭉개버리더라도 인간은 우주보다 더 귀하고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브레즈 파스칼. 모든 인간은 신이 되고자 꿈꾼다. 앙드레 말로. 필자가 20대 초반에 발표했던 시와 단상들을 모아놓은 앨범 표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두 개의 좌우명이다. 아주 먼 곳으로의 발걸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경위에 따라 탄생한 것이다. 31살이 되던 1961년 10월 나는 오로지 세상을 알고 싶은 내면적 요청에 밀려 출가하는 심정으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무작정 소르본느 대학이 있는 파리로 떠났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함,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 그리고 막연한 공포를 감출 수 없었다. 김포에서 홍콩까지는 부득이 비행기를 탔지만, 홍콩에서 마르세유까지는 프랑스 여객선 캄보주호를 이용했다. 여비가 싸기 때문이었다. 제1장 항해의 눈. 긴 철학의 여정에 닻을 올리며. 편집자주. 1장에 실린 이 글들은 1961년 10월 4일부터 1961년 10월 30일까지 저자가 여객선 캄보주호를 타고 홍콩에서 마르세유로 항해하면서 틈틈이 민홍지에 적어놓은 일기를 모아서 묶은 것이다. 일기의 형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했으며 내용에 따라 6단락으로 나누며 실었다.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의 닻. 10월 4일 수요일. 마침내 삼엄한 김포공항 세관에서 통관을 마치고 나는 마침내 작은 창고와 같은 비행장 공항 사무실의 뒷문을 나왔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다. 바로 몇달전 일어날 쿠데타로 국토가 삼엄하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국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구체적 목적과 계획도 없이 두 번째 파리 유학의 길에 오른 것이다.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가지 수속을 마치고 몇년 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계엄령으로 삼엄한 한국을 빠져나와 자유로운 프랑스로 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큰 안도의 한숨을 참을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언제 다시 되돌아온다는 기약이나 계획하는 공부를 할수 있는 경제적 및 지적 보장도 없이 무모한 나의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었다. 공항 내에서 손을 잡고 전송하는 어머니, 아버지, 세 형들을 뒤로하고 마침내 손님들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홍콩행 여객기 캐세이 패시픽의 트랩에 올라 그들에게 손을 잡고 기내로 들어가는 순간 나의 마음은 하나씩 착잡했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콜롬보에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리. 나흘 동안 배 위에서 지냈다. 육지마저 흔들리는 것 같다. 27일 새벽 5시쯤 나는 눈을 비비면서 갑판으로 나갔다. 안개가 자욱한 전망에는 멍한 콜롬보 항구에 전기불들이 맥없이 보인다. 절규에서 순례로 이어지는 한 철학자의 지적 사유. 다시 철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떠날 준비를 하던 여름에 나의 몸과 마음은 무척 피로해 있었고,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몹시 외롭고 황폐한 상태에 있었다. 나의 영혼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혼자 절규하고 있었다. 한 보험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나는 주말이면 다락방에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 미친 사람처럼 쏟아냈다. 세계, 인간,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내가 파리에서 생각하게 된 찢어질 듯하지만 진정한 나의 생각, 나의 회의, 나의 분노를 부끄럽지만 누구에겐가 토해내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숨통이 막힐 것만 같았다. 책을 내며 중에서. 올드월의 시집 27페이지 그대라는 대륙. 나를 키운 8알은 오빠들이다. 19 이후에는 늑대 속을 해서 살았다. 그들을 남자로 보았을 리 만무하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없었다. 성적인 것에 무지했다.
순결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줄도 모른 채였다. 당시 내게 남자란 이성, 다른 성별이 아니라 합리적 존재였다. 같이 있으면 말도 통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즐거웠다. 좋은 사람의 기운에 끌렸고 그들도 나를 국민 여동생처럼 예뻐했다. 가장 따랐던 선배의 나의 철학 공부를 담당했던 사수였다. 본격적인 학습을 위해 몇 개월간 토요일이면 그의 집에 드나들었다. 녹두판 세계 철학사를 읽고 묻고 답하고 정리했다. 영화 보면 과외 선생님이랑 전분이 나기도 하던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선배 B랑은 친했다. 장마철이었다. 아침에 짐을 꾸려서 나왔는데 지방분해 방문이 취소됐다. 집에 들어가기 아까웠다. 친구랑 밤새워 놀고 싶었다. B에게 전화했다. 오늘 나 거기서 자도 돼? 관연한 처자가 겁도 없지가 아니라 그땐 자연스러웠다. 노동조합 사보를 만들다가 원고가 틀어질 때 전화하면 바로 글한 편을 생산해서 보내주곤 하던 선배다. 실황 음악을 좋아했다. 여러모로 나랑 주기 잘 맞았다. B의 자취방에 갔더니 책이 엄청 많았다. 얇은 영어 잡지로 싸고 비닐로 또 덮은 시집에 손이 갔다. 책장을 넘기자 군데군데 반듯한 줄이 서 있었다. 그 시집을 그가 선물해 주었다. 지금도 가끔씩 들춰보며 그 밤을 떠올린다. LP판을 틀어놓고 시집을 읽었다. 그가 성장기 앨범을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과 가족 사진 얘기가 좀 지루했던 기억이 난다. 밤새 이야기 나누다가 동틀 무렵 스르르 잠이 들었다. 방이 좁았다. 나는 쿨쿨 잤는데 그도 단잠을 잤는지는 모르겠다. 다음날 비가 왔다. 우산 하나 같이 쓰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그가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둘렀다. 에로틱한 포즈였으나 야릇하기보다 오롯했다. 선배 씨는 길동무였다. 집 방향이 같았다. 일주일간 강원도 절에 들어가서 한방에서 지내면서 사소한 불장난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사 통근버스에서 선배 뒤와 손잡고 기대어 자는 꼴을 자주 보이는 바람에 사내에 스캔들이 좀 돌았지만 개념치 않았다. 나중에 청첩장을 돌렸을 때 동료들은 신랑이 D가 아닌 것에 의아했을 정도다. 그러니 나는 무성적인 존재였던 것 같다. A, B, C, D, E, F 여러 오빠들과 적절히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지만 보건복지부 제작 청소년 드라마도 이보다 더 건전할 순 없었다. 어쨌거나 C가 몇년뒤 남편이 되긴 했지만 A와 B 그랬듯이 예정이 없던 일이다. 모든 남성들이 육체적 관계를 배제한 감성 동맹을 원하지는 않았다. 한강을 좋아하던 나는 야밤에 고수부지까지 따라가서 희희낙낙 수다 떨던 참에 입맞춤을 다 당할 뻔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랑 같이 자고 싶었던 게 아니냐고 물어오는 놈도 있었다.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 남녀관계에 상상력이 부족한 그들과는 즉각 단교했다. 그런데 올해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여자가 새벽 3시까지 같이 있으면 동침을 허락하는 것이란 통계치 기사를 보고서야 20년 전내 행위의 과실을 알아차렸다. 홍상주 영화에는 남녀가 자연스럽게 여관을 자주 가더라만 난 그들을 육체적 쾌락의 눈먼 속물이라며 혀를 찼다. 웃기만 스쳐도 성기결연만 떠올리는 수컷들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섹스 지상주의에 반기를 들었다. 상대를 쓰러뜨려 눕히지 않아도 남녀는 참수처럼 뜨거운 밤을 새울 수 있고 섹스는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해야 한다고 믿었다. 무겁고 엄숙했다. 꼭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랑을 꿈꿨다. 성인 남녀 사이에서 예측 가능한 반응인데 살을 더듬는 남자를 흉악범 취급한 것도 조금은 미안했다. 성욕으로 영토화된 신체도 문제지만 고슴도치처럼 중무장한 신체도 정상은 아니었다. 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욕망은 80년대 시대정신과 사회교범에 의해 닫혀 있었다. 국민 여동생은 공백 없이 엄마가 됐다.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엄마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성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성모지위의 부모 역할을 부여받는 일이었다. 칙칙하고 까칠하던 홍상수 영화가 부드럽고 유쾌해지면서 나도 변해갔다. 영화 하하하를 배꼽 잡고 보면서 부러운 거다. 아, 그동안의 비교도 안 되게 진짜 좋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못 자요 하는 문소리의 앙큼한 고백.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자마자 얘 내인에게 바로 전화하는 일. 1초의 망설임도 없는 태도.
가벼움, 솔직함, 얽히고 설킨 구질구질한 관계, 너절한 정념의 연쇄. 그것이 사랑임을 나는 인정한다. 돌아보면 주위가 인연의 꽃밭이었다. 황지우의 시구대로 얼마간의 고통을 지불하고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 더 아프거나 덜 아픈 사랑이 있을 뿐 그리 대단한 사랑은 없다. 삶이란 극지, 그대라는 대륙,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대를 여행하는 것이 이번 생을 횡단하는 나의 본질적 계획이었네. 박정대의 시, 사랑과 열병의 화학적 근원 부분. 모든 사랑은 남는 장사다. 모든 사랑은 남는 장사다. 막스의 여자 관계는 어땠을까? 막스가 무슨 면벽 수행하는 수도승도 아니고 학자에게 지고지순형 러브스토리를 기대할 이유는 없다. 그저 궁금증의 발로다. 알아봤더니 부인 외에 하녀가 낳은 자식이 한명 있었다. 막스의 공식 인정은 아니고 여러 정황에 따른 추측이다. 막스의 혼외자식설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은 막스가 죽은 후그 아이를 앵겔스가 돌봐주었기 때문이란다. 이런 말들이 낯설이라. 앵겔스가 돌봐주는 걸 보니 막스의 자식이 틀림없군. 여기서 막스와 앵겔스의 깊은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두 사람은 4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공유하며 우정의 궁극을 실현했다. 방직공장 사장 아들로 태어나 부유했던 앵겔스는 늘 빛에 허덕이는 막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스폰서 역할을 자처했다고 한다. 또두 사람은 편지를 자주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정치, 경제, 전략, 전술, 문제들을 토론하는 사상적 동지였다. 막스가 죽은 후 앵겔스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고, 막스가 살아있을 때 완성하지 못한 자본론 2권과 3권을 정리해서 출간했다. 둘은 공산당 선언, 독일 이데올로기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앵겔스는 막스의 임종도 지켜보았다. 거기다가 몰래 한 사랑에 자식까지 거둬주었으니 앵겔스는 마치 친정엄마처럼 막스의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한 셈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본 세미나 뒤풀이 시간에 나누는데 누가 탄식처럼 내뱉었다. 아, 나도 앵겔스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이의 로망일 것이다. 고흐에게 태호가 있고 막스에게 앵겔스가 있고 소설 오래된 정원에서 사회주의자 오연우에게 숨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몸도 주는 한윤희가 있었듯이 물심양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을 평생 곁에 두는 것 말이다. 방법이 아주 없진 않다. 어디선가 날아오는 화살 같은 말, 먼저 앵겔스가 되어주세요. 그럼 앵겔스 같은 친구가 생길걸요? 정답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 너도 나도 자기가 막스인 줄 알고 앵겔스만 기다린다면 영혼의 짝을 만날 확률은 희박하다. 막스는 김나지음 독일 고등학교 졸업 논문에서 이미 인류의 해방과 행복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하고 치열한 자세로 살아왔다. 그래야 마음의 길이 열리고 생각이 통하여 서로 보듬고 키울 수 있다. 한 후배의 고민을 듣고는 앵겔스 이야기가 떠올랐다. 서류를 남긴 그녀는 지난해 자궁 내막암 수술을 완치됐다. 느닷없이 닥친 발병에 힘들어했으나 잘 이겨냈고 혈색이 좋아지고 매일 아침 긴 생머리 찰랑거리며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건강한 직장인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투병 중에 동병상련이라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암환자 동호회의 번개 모임을 나갔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는 것이다. 와, 그래? 네 미모 죽지 않았구나. 잘 됐네. 나도 기분이 좀 좋긴 했는데 언니, 나 이런 생각 웃기고 이기적인 거 아는데 아픈 사람 싫다. 그래, 너도 힘들었으니까 아픈 사람 만나기 두렵겠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에. 나라도 우선은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일단 대한민국은 남자 풍기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괜찮은 남자는 죽었거나 게이거나 유부남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다. 일정 정도의 진실이 내포된 진단이다. 내 주위에도 괜찮은 싱글 여성은 많은데 남성은 없다. 이런 판국에 암투병 병력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핏줄 타령 안 하고 아이 입양해서 키우는데 동의할 대인배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앵겔스가 되는 수밖에 답이 없다. 제 후배의 경우라면 나를 감싸줄 영혼의 짝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마음 다해 감싸줘야 한다는 얘기다. 내가 좋아하는 말대로 슬픔이 슬픔을 구원한다. 그런데 차마 말 못했다. 그 고백남이 내 종양이란다. 드라마 찍으라고 하기엔 이제 막 몸추스린 후배에게 가혹한 일이다. 또 수뇌부가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것도 아니다. 끌리지도 않는 사람이라 억지로 연애할 수는 없다. 다만 고백남 문제를 떠나서 사랑을 대처하는 자세에 전향적으로 사유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서른 넘으면 연애 현역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둬야 빛과 바람과 사람이 드나든다. 현실계에서 사랑의 감정을 작동해보고 연애 감각을 키우는 훈련은 중요하다. 감정의 샘은 마르지 않도록 부지런히 펌프질 해놓아야 마음의 온도가 맞고 인식의 전류가 통하는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시로 후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가 먹은 카페라떼 거품처럼 부드럽고 치즈케이크처럼 촉촉하고 달달한 사랑을 기다리면 사랑은 영원히 없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품고 응원해주는 방법으로 건강한 사랑을 창조해봐. 현실을 회피하고 관념으로 차단하면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 이혼한 사람,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힘들 거라는 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추측이고 통계야. 현실로 돌파해 보면 그 안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니체도 그랬거든. 태아는 베푸는 영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다고. 모든 사랑은 남는 장사다. 나는 이 명제 열렬히 지지한다. 한 사람은 끝없이 자기를 바닥으로 몰아간다.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대기 중으로 그녀의 전부를 흩어놓고 싶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에 공허를 맛보고 싶다. 사랑이 그녀를 밑바닥에 이르게 한다. 그녀의 텅빈 육체 안엔 이제까지의 그녀가 아닌 다른 영혼이 심어진다. 이선영의 시, 사랑하는 두 사람 부분. 사랑은 그렇게 왔다 갔다. 친구가 풀 죽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피한다고. 작년에 둘이 해외로 여행도 다녀왔으나 수년간 두 사람 연애사를 지켜본 바라는 위태로웠다. 이런저런 이별의 징후들을 터놓는데 직감의 여자친구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 같다. 나는 충고랍시고 일단은 먼저 연락하지 말고 인연의 흐름을 지켜볼 것을 권했다. 그랬더니 얼마 전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다고 서운하고 분한 표정이다. 난 명품 가방이 한 백만 원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서너 배라고 해서 놀랐다. 사줄 때는 월급 아니라 연봉에다 덤으로 심장이라도 끼워줄 것 같았다. 헤어지면 카드 할부금 걱정부터 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다. 혁명의 시간이 지나가고 속물의 시간이 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쨌거나 나는 사랑 근본주의자로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사랑하지 않나 보네. 그런 게다 생각하는 걸 보니. 그가 멈칫하게 웃었다. 질이 멸렬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커플들. 삶을 이끄는 것은 일상, 습관이므로 사랑, 감정은 저만치 가버렸어도 연인, 생활은 가능하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오래오래 관계를 유지한다. 3년간의 사랑, 장하다. 자기 동일성 해체와 타자의 수용이라는 강력한 사건은 사랑 아니면 힘드니까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하렴. 가을 바람 타고 살랑대는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밤중에 선배가 들떠정 하나 했다. 어제 동창 모임에서 중3 때 좋아했던 남자애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멋지게 나이 들었더라. 우리 집이랑 정반대 방향인데 그 애가 차로 데려다 줬거든. 가슴 떨려서 혼났어. 그리고 너그애 알지? 글쎄 오랜만에 메일이 왔어. 장문의 편지로 안부랑 설애의 결혼 사진을 주고받았거든. 근데 그 애가 나보고 미소가 그대로래. 그가 옛날에 나한테 즐겨 쓰던 표현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니? 잔뜩 고향된 선배가 레알 영어로 말했다. The smile which I loved. 그 문구가 마음에 들어 나도 외웠다. 태역한 게 인형이 풀린 것처럼 선배의 수단은 계속됐다. 난 말이야, 사랑이 시작될 때그 느낌이 정말 좋아.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궁금하고 자꾸 거울 보게 되고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알지? 그살 떨리는 집중. 우리의 사랑 뒷담화는 밤이 저물러로 이어졌다. 사랑에 대해 할말 많은 계절.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분주한 가을. 사랑은 그렇게 왔다. 얼음 녹는 겨울의 바위 틈으로 어린 물고기가 재빠르게 파고들듯이 사랑은 그렇게 왔다.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눈을 투명하게 한다. 사랑은 그렇게 왔다. 발가벗은 햇빛이 발가벗은 물에 달라붙듯이 사랑은 그렇게 왔다. 수양 보드나무의 그늘이 차양처럼 물을 어둡게 한다. 사랑은 그렇게 왔다. 점점점. 사랑은 그렇게 갔다. 미처 못 읽은 책장을 넘겨버리듯이 사랑은 그렇게 갔다. 점점점. 채우기의 시 사랑은 부분.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직감이라는 것. 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이 들면서 경험치에 비례해 발달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고통 체험이 감각세포를 단련시키는 것 같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번뇌 그후 눈에 들어오는 세계는 넓고 깊어진다. 아무로 죽을 고비 넘긴 사람한테 가을날 단풍이나 밤하늘, 둥근 날이 이전처럼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 자아 붕괴의 통증으로 몸부림쳐 본 사람은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에서도 고유의 느낌을 짚어내는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도 나름의 곡절을 겪으며 철이 좀 들었을까? 지난주에는 선배한테 아현동 철거 사진전을 보러 가자고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다음에 가자고 하려다가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망설였다. 좀처럼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않는 강인하고 냉철하게 이를 데 없는 나하고는 종 자체가 다른 사람인데 그날은 문자만으로도 어떤 흔들림과 갈망이 읽혔다. 나는 발목 잡는 일더미를 제쳐놓고 너는 누구에게 한 분이라도 연탄이었느냐를 읊조리며 나갔다. 아현동 사진을 휘리릭 보고 밥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언니가 무심히 말을 꺼냈다. 며칠 전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만나고 있다고 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언니는 한다면 할 사람 같아서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운동하면서 만난 남편이 약한 천성에 높은 이상주의자라서 언니의 삶은 지독히 고단하고 외롭고 힘겨웠다. 그럼에도 지난 20년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여왕답게 여태껏 논술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왔는데 지친 모양이다. 맨 얼굴로 다녀도 보기 좋은 막간 동안이었건만 흰머리도 부쩍 늘었다. 길모퉁이에서 녹아가는 늙은 눈 사람 같았다. 여기서 나만 빠져나가면 지들이 알아서 살든 말든 다 끝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 나 같았으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얘기했을 텐데 말투가 지나치게 담담했다. 언니, 형부 잘라버려 바람 같아서 끊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암튼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나는 하나만 한 얘기만 중얼거렸다. 그래도 만나길 잘한 것 같다. 원래 강한 여자는 외롭다. 아픈 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해줘야겠다. 이제 착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 모든 것들 그 한가운데라고.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착해지지 않아도 돼.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돼. 사막 건너 100마일 후회 따윈 없어. 몸속에 사는 부드러운 동물.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두면 돼. 절망을 말해보렴. 너의 그럼 나의 절망을 말할 테니. 그러면 세계는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태양과 비의 맑은 자갈들은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거야. 태초원들과 깊은 숲들, 산들과 강들 너머까지. 그러면 기러기들 맑고 푸른 공기 드높이 다시 집으로 날아가는 거야.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너는 상상하는 대로 세계를 볼수 있어. 기러기들 너를 소리쳐 부르잖아. 꿰꿰거리며 달뜬 목소리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 모든 것들 그 한가운데라고. 메리 올리버의 시 기러기. 그와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첫 만남을 가진 날 대화의 주제가 첫사랑이었다. 신천역 새마을시장 포장마차 그는 첫사랑의 여자와 7년 연애 끝에 헤어졌으며 독신으로 살 거라고 말했다. 사랑하던 여자가 부모 의견에 따라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으니
혼자 살면서 지순한 사랑을 지키고 싶은 눈치였다. 근래 보기 드문 순정판 남자가 귀엽고 참신하게 다가왔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편하고 커피보다 술이 더 좋았던 나는 여러모로 관계 진전에 부담이 전혀 없는 그와 자주 만나고 있었다.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편안한 술친구로서 주거니 받거니 술병이 높이에 비례해서 돈독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심지어 단둘이 일주일간 강원도 절로 여행을 가서도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한방에서 도란도란 얘기만 나누었다. 해 뜨면 밥 먹고 공부했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강철 구나 같은 책들을 읽고 토론했다. 손 한번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사이가 아니라서 그에게 못할 말은 없었다. 그렇게 두 해를 넘겼다. 우리의 이상한 우정은 결혼과 동시에 이상하게 끝났다. 그와 더는 술을 마시지 않게 됐다. 가족의 배치 안에서는 알코올의 향이 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 때 서로에게 사기 결혼이라고 정의 내렸다. 술이 끊기자 말도 끊겼다. 술은 말의 예비자이며 말의 부피를 불리는 희한한 공기이다. 라고 김연은 말했을 때 그와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평생 나눌 얘기를 우정의 기간 동안 이미 나누었는지 모른다. 세상 그가 궁금하지도 않았고 다행히 그 역시 나에게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나의 니체에 대해 나의 논문에 대해 그는 잘 모른다. 내가 공부하러 가는 날, 공연 보러 가는 날, 친구 만나러 가는 날만 챙긴다. 아이들을 위해 일찍 귀가해야 함으로 안다.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가정하는 공산 부부라서 생각하다. 그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자 했다면 난 조개처럼 침묵하지 못했을 것이다. 끝내 하지 않은 말 간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저마다 감춰진 깊이를 가늠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을 한뒤 그녀는 한 번도 자기의 첫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도 물론 자기의 비밀을 말해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삶은 살아갈수록 커다란 환멸이 지나지 않았다. 환멸을 짐짓 감추기 위하여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끝내 하지 않은 말도 있었다. 환멸은 낙가루처럼 몸속에 쌓이고 하지 못한 말은 가슴속에 암세포처럼 굳어졌다. 환멸은 어쩔 수 없어도 말은 언제나 하고 싶었다. 누구에게인가 마음속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은 비슷한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책을 읽다가 그런 구절이 발견되면 반가워서 밑줄을 긋기도 했고 말보다 더 분명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입은 조개처럼 다물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끝없는 환멸 속에서 살다가 끝끝내 자기의 비밀을 간직한 채 그들은 죽었다. 그들이 침묵한 만큼 역사는 가려지고 진리는 숨겨질 셈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되풀이하면서 그 감춰진 깊이를 가늠해보고 이 세상은 한 번쯤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김강규의 시 조개의 깊이. 이것이 혼돈이 좋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삶은 선택의 앙상블이다. 어떤 결정도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매번 고심되게 하게 된다. 선택의 어려운 까닭은 내 안에 머무는 것들, 내가 몸 비비고 사는 것들이 많아서 일개다. 존재가 곧 필연이고 나눔이거늘 무엇이 더 편할까? 내가 가장 난처했던 선택은 6년 전 일이다. 집을 반으로 줄여 이사하느라 면적에 맞게 가구를 선별해야 했다. 안방에는 장롱을 놓을까 침대를 놓을까? 거실에는 소파가 낫나 식탁이 낫나? 책꽂이냐 피아노냐? 이 문제로 도면 그려가며 수위를 고심했다. 결국 장롱, 식탁, 피아노를 싣고 왔다. 자기만의 방이 없는 내게 거실은 주무대였고 식탁은 작업대였다. 원형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거액을 주고 장만한 오래된 식탁. 거기에 아침 먹고 그릇 치우고 책 보고 점심 먹고 김치 국물 담고 글 썼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부엌에서 부침개 끄트머리가 지글지글 타고 있으면 잽싸게 뛰어가 부침개를 뒤집고 와서 또 다음 문장을 써내려갔다. 나는 손과 노트북, 식탁과 가스레인지의 협응은 거의 묘기 수준의 일이라서 부침개를 뒤집는 동안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라 원고의 제목을 정하기도 했다. 그렇게 부산스럽게 준비한 저녁 먹고서 식탁을 정리하고는 한쪽에 미뤄두었던 책과 노트북을 끌어와서 긴긴 밤을 보냈다. 둥근 모서리에 배를 붙이고 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유식을 먹였던 그곳에서 나 역시 더운 밥덩이를 넘기고 매운 책뭉치를 삼키고 비린 언어들을 채워 개웠다.
일몰 생경 글쓰기. 밥상에서 밥을 위한 글을 쓰면서 나는 밥의 절실함과 서러움을 배웠다. 쓰러진 것들이 쓰러진 것들을 위해서 운다는 말처럼 배 굶고 아픈 것들이 눈에 더잘 들어왔다. 나의 반려가구인 그 원형 식탁. 의자 한 개는 삐걱거려 두꺼운 테이프로 붙여가며 버티다가 결국 버렸다. 다른 하나는 쿠션이 푹 꺼졌다. 멀쩡한 의자가 두 개뿐이다. 식탁도 다리에 쪽 부품이 빠져서 살짝 괴었다. 15년 만에 늙고 병들었다.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여 직사각형 식당을 구입했다. 그런데 동그란 식당을 내 손으로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택도 아니고 20평형 좁은 집에 식탁이 두 개다. 영화나 소설에서 두 남자와 한 여자의 동거는 덜어 나오지만 두 식탁에 동거는 없던 설정이다. 이 난감한 상황은 정신보다 몸이 급급해야 하는 문제였다. 미로찾기가 되어버린 공간을 식구들은 아랫배에 힘주고 몸을 길게 늘려 연필심처럼 날렵하게 지나다녔다. 몇해전 남편과의 불화 국면에서 식탁은 종종 눈물의 씨앗이 되었다. 밥 먹는 곳에 책좀 늘어놓지 말라는 그의 말이 그렇게 싸늘하고 서러울 수가 없었다. 식탁이면서 식탁이 아니기도 했던 모호함이 나에게 숨구멍이었지만 정리벽이 있는 그에게 매끈한 정리해야 할 간척지였다. 식탁에 나는 남편이 내 생일 선물로 책상을 사주면서 종려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다시 묻는다. 이 동그란 식탁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한층 협조적이고 다감한 어조이지만 울컥했다. 서러움과 서글픔, 어쩌자고 나무토막에 살붙이 같은 정이 들어버렸는지 이 마음을 나는 설명하지 못했다. 최승자 시인의 시구처럼 나의 존재를 알리는 데는 이 울음이라는 기호밖에 없는가. 이 혼돈과 불편, 비합리와 비효율의 상황을 설득할 수 없었다. 긴박한 국리로 보내기를 사흘 시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딸아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다. 엄마, 동그란 옛날 식탁 버리지 않아도 되게 아빠랑 잘 옮겨놨어. 이 틈이 좋아요. 내 살과 당신의 살 사이 서로 다른 육즙의 신선한 향내. 우뚜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는. 여기는 시들지 않는 신젖살림이 바람개비처럼 까불거지죠. 이쪽이기도 하고 이쪽 아니기도 한 소스란 틈새의 베개머리에서 시간이 숨구멍처럼 휘는 이곳의 혼돈이 좋아요. 김선유의 시 뻘에 울다 부분. 내 생을 담은 한잔 물이 잠시 흔들렸을 뿐이다. 한동안 혼자 살고 싶어서 지독한 몸살을 앓았다. 결혼생활 10년이 지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쳤다. 증권 회사에 근무하던 남편이 고객과의 분쟁을 해결하느라 집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 아이와 갓 태어난 둘째 아이의 육아 집중기를 통과했다. 심신이 지쳐있던 나는 지금 생각하니 죄의식의 날로 피폐해져가는 남편과 마찰이 잦았다. 그리고 불행의 드라마는 일부작으로 끝나지 않았다. 2년 후 남은 사건의 불씨까지 제거하고 나자 집안의 돈도 삶의 에너지도 남편에 대한 신뢰도 모조리 바닥이 났다. 나는 인간에 대해 깊이 회의했다. 의리와 순정은 효력을 다한 것처럼 여겨졌다. 결혼은 삶의 오물통과 마주하는 일, 윤리이백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바람은 오직 한 가지 내 눈앞에 아무도 없었으면 했다. 이혼이 목적이라기보다 독립이 화두였다. 남편과 자식까지 내 몸보다 큰 배낭 세 개쯤 짊어지고 사는 그 지겨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애가 끓었다. 시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드렸다. 나에게 미운 남편이라도 그분들에게는 귀한 자식이니 이해해 주십사 청했다. 남편과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들에게 아빠 없이도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라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신파적인 대사를 남기고는 현관문 뒤로 사라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흘렀다. 남편은 부재는 생각만큼 홀가분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도 기대만큼 개운하지 않았다. 남편이 출장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연애 기간 포함하면 어른이 되고부터 내내 붙어 살았다. 그 없이 살려니까 불편했다. 자취 지방 취재가 잡힐 때면 더러 아쉽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이 문제였다. 아들은 말수가 줄고 풀이 죽어 지냈다. 별거라고 말하기 민망한 짧은 기간. 한달후 다시 남편은 귀환했다. 가라니까 갔고 오라니까 왔다. 그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자기 앞가림에 서툴지언정 언제나 내 뜻대로 살게 한다.
결혼도 이혼도 인연을 쓰는 한 방편일 뿐이다. 플라톤의 말대로 무엇이든 그 자체에 단독으로 아름답거나 추하지는 않다.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실천의 미이고 그것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실천의 비열함이다. 이혼도 그런 것 같다. 비열한 이혼도 아름다운 이혼도 있다. 그러니 권장할 일도 배척할 일도 아니다. 삶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골격을 짜는 하나의 과정으로 아픈 선택일 뿐이다. 삶의 어느 국면에서 생을 담은 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 사람 떠나고 침대 방향 바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 이불과 베개 새 것으로 바꾸고 벽으로 놓던 흰머리 창가로 두고 잔다. 밤새 은연히 바람에 유리창 덜컹거리지만 나는 그 소리가 있어 잠들고 그 소리에 잠 깬다. 빈 방에서 정말 깊어 아무 소리 들을 수 없다면 나는 무덤에 갇힌 미라였을 것이다. 내가 내 손목 긋는 악몽에 몸서리 쳤을 것이다. 먹은 것 없어도 저녁마다 체하고 밤에 혼자 일어나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바늘로 따며 내 검은 피 다시 붉어지길 기다린다. 이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어 잊고 산다. 어리석어 내 생을 담은 한잔 물이 잠시 심하게 흔들렸을 뿐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정일근의 시그 후. 나는 오해될 것이다. 작년에 남편이 이름을 바꾸었다. 탈란 각오와 결별하고 의지가 컸나 보다. 개명 철자가 간소화되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낯선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 동변을 보여줬다. 나는 좋게 생각하여 김혜경의 소설가 이상으로 탈주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려니 이해해 주었다. 옆 동네로 고등학교 친구가 이사 와서 오랜만에 반 친구들과 모였다. 늦게 갔더니 서로 손톱에 금가루 바른 네일아트를 하면서 성형수술 견적 얘기에 열중했다. 눈코 수술과 치아 교정은 기본이라며 온갖 첨단 정보를 교환했다. 금융업계 핵심 인재로 성장한 동창 아무개는 대학원 졸업으로 학력 세탁을 마쳤고 그래서 여상 고등학교 나온 사실을 동료들이 모른다고 했다. 과거가 불우했다고 지금 과거를 원망한다면 불우했던 과거는 영원히 너의 영역의 사생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태를 어렵게 떠올랐다. 며칠 후 조금 다른 의미의 변신을 꿈꾸듯 22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딜 가나 서울대생 프리미엄에 붙는데 불편하면서도 그걸 온근히 누리게 되더란다. 그런 삶에 젖어들까봐 겁나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고작 대학 이름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학교 이름을 어떻게 벗어버릴 것인가, 어떻게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그것을 20대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생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식이든 생의 금치를 덧입히는 방식이든 저마다 나답게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학벌, 가족, 직급, 재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그 실제를 열망하거나 이름과 얼굴을 바꾸면서 과거 청산을 도모하거나 기민한 태도로 이익을 챙기거나 그런다. 연예인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자기를 지우고 바꾸고 숨기고 갱신한다. 남루한 혹은 지루한 생을 리모델링하는 그 힘들이 놀랍다. 인생이란 책에서 한 페이지만 찢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잠시 헷갈린다. 그들의 변신 욕망이 어떤 가치를 낳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자기를 억압하느냐, 방이 해방하느냐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묵묵한 살아냄보다 무관 조작이 우세할수록 삶은 꼬인다는 것. 나는 오해될 것이고 결국 나를 비켜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나를 비켜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삶은 명사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동사로 구성하는 진화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오해받을지라도 순간의 진실을 추구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만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삶은 변하는 것 같다. 살면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은 이른 감각, 느낌, 음악 이야기, 나에게 존재를 위해 금가루 뿌리는 일이란 음악의 내면을 손잡는 것,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 느낌을 나누는 것, 그리 호사 누리며 살기로 한다. 나는 오래될 것이다. 너에게도, 바람에게도, 당신에게도. 나는 오해될 것이다. 아침 식탁에서 신호등 앞에서 기나긴 터널을 돌고 지금 막 지상으로 나온 전철 안에서 결국 나는 나를 비켜갈 것이다. 이장욱의 시 오해 부분.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할 말 못할 말 들을 말못 들을 말 찬란한 말 쓰라린 말 참담한 말 간절한 말 희미한 말
비정한 말, 흔드는 말, 지독한 말, 다정한 말, 사는 동안 숱한 말의 숲을 통과한다. 도무지 그 말이 어려워서 성기기도 했다. 그 말에 채워서 주저앉기도 했고 그 말이 따스해 눈물 짓기도 했다. 그렇게 추억이란 말의 기억이다. 그리고 어느 시인의 말대로 모든 흔적은 상흔이 된다. 완전한 제거는 없다. 누렇게 곰팡이 쓴 말들과 소화되지 않은 말들을 껴안고 한평생 사랑한다. 가끔 텅빈 몸에서 말의 편린들이 덜컹거리며 외로운 몸뚱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인기척이 반갑기까지 하다. 어느새 정이 든 게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니 점쟁이의 마을이 떠오른다. 역술인 혹은 무속인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그들로부터 여러 말을 들었다. 어른이 되고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볼 기회가 많았다. 결혼을 앞두고 거의 20군데 정도 본것 같다. 시어머니께서 궁합이 좋지 않다며 결혼을 반대하셨다. 그래도 남편이 완강히 버티자 점집 순례가 시작됐다. 이것은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는 방식과 같았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도 점쟁이 입에서 좋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점집을 전전하셨다. 당시 텔레비전에 출연할 만큼 용하다는 점쟁이들에게 나와 남편의 사주를 전부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나라는 동일인의 사주팔자임에도 점집마다 상이한 해석이 내려졌다. 이를 보다 못한 남편이 점쟁이의 소견을 엑셀로 도표화해서 어머니에게 제시하고 논리적 모순점을 따지기도 했다. 그 표를 나도 봤는데 기분 묘했다. 특히 결혼 두 변할 팔자와 명이 짧다는 정계가 눈에 들어왔다. 결혼하면 1년 안에 헤어진다고 했다. 혼인신고에 잉크도 찍기 전에 예고된 이혼신고도 황당했지만 일찍 죽는다는 것은 더욱 실감나지 않았다. 일찍이 몇 살일까? 30살? 50살? 죽음은 언제나 너무 빠른 죽음만 있는 건데 정말이지 4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영화라도 찍고 싶었다. 뭐라도 이루고 죽어야 요절이 될 텐데 준비 없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사망이라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한 차례 점집 소동을 겪고 소강 상태를 몇 달을 보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다른 전기를 가져와서 결혼을 서둘렀다. 왕십리의 유명한 역순이 와 내가 돈복이 많다고 결혼시키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이란 중재사는 이성의 통제 하나에 진행되지 않는다. 결혼은 우발과 비약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도달한 사건의 형태로 다가온다. 어쨌든 큰 돈복도 큰 불화도 없이 살았다. 한해 뒤에 지날수록 정계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점점 믿지 않게 되었다. 해마다 신수를 보러 가는 발걸음도 점차 뜸해지셨다. 정체의 전보로 안 가시느냐고 여쭤보면 이렇게 답하셨다. 보면 뭐하니 맞지도 않는데. 삶은 지속됐다. 시호가 다한 줄 알았던 10년도 넘은 점쟁이의 말, 이혼과 단명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발생했다. 다 떼놓고 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몸부림치던 괴로운 밤이며 온몸이 바닥을 두고 지하의 암호로 빠져드는 것 같은 무서운 밤이면 점쟁이의 말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날이 밝고 달이 가고 살림을 줄여 이사를 가고 엄마도 잃었다. 난 늙은 고아가 되어버렸다. 적어도 주변에 그렇게 보였나 보다. 아는 언니가 좋은 무속인이 있다며 한번 가보라고 권했다. 내가 허튼 일을 시키기에는 사려 깊은 선배였다. 언니는 자기가 지인의 소개로 그 점쟁이에게 난생 처음 점을 봤는데 신통하다고 했다. 복제도 형편껏 알아서 내면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공부가 깊은 사람이니 부담 없이 인생 상담 차원에서 얘기나 듣고 오라고 했다. 점집 가는 날 바람에 잔가지 웅성대고 태양은 따가웠다. 눈부심을 피해 땅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걷는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교차했다. 무슨 얘기를 한담? 소낙비를 맞고 나며 우산이 필요 없다. 나는 미련이 욕망이 없었다. 궁금한 것도 필요한 것도 지키고 싶은 것도 없었다. 이 괴로움이 언제나 끝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나? 한편으로 약간 두렵기도 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래서 후배를 데리고 갔다. 난 무서우니까 같이 가주라. 육교 아래 초등학교 앞에서 전화를 했더니 무속인의 제자가 나와서 우리를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데려갔다.
현관에 들어서자 점집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전신을 슬며시 재워왔다. 원래 해석하는 자가 권력자다. 내 운명을 풀어내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잔뜩 위축된 목소리로 생년월 일시를 말했다. 곧이어 한달 전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는 언니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얼버무렸는데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옆에 있던 후배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뒤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하얀 종이에 무언가를 계속 써내려갔다.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하나가 줄초상이 난다는 것이었다. 줄초상이 뭔가요? 숨죽이던 나는 고개를 들어 입을 뗐다. 가까운 사람이 더 돌아가신다는 얘기였다. 통상 3년 이내에 초상을 또 치르면 그게 줄초상이랬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출하라고 했다. 구실하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다. 비용이 최소한 600만 원 정도랬다.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거기를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지워졌다. 어차피 선택권은 내게 없었다. 600만 원이 없었다. 난 내가 돈이 그렇게 없는 줄을 몰랐다가 그날 알았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겠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서글프고 막막했다. 저녁에 그것을 소개시켜준 언니에게 결과를 묻는 전화가 왔다. 구타라는데 언니가 깜짝 놀랐다. 장사 속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꽤나 심각한 모양이라고 걱정했다. 이틀 후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예전에 구술하면 그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집을 먹여 살렸대. 떡이랑 과일이랑 물품이랑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이런 집에 내 식구만 해도 280명이잖니. 구술해서 그렇게 보시를 베풀면서 자기 업보를 푸는 의미도 있는 거라더라. 그 뜻을 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구세 의미를 이해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언니는 엄마 사진을 한장 달라고 했다. 종교가 없는 언니는 우리 엄마를 위해 100일간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고마웠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살아야 했다. 우박이 쏟아지든 산사태가 일어나든 밥 짓고 빨래하고 살아갈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는 삶 외부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닌 나의 하루를 모셔야 했다. 나에게 닥치는 우연에 저항하지 말고 운명을 회피하지 말고 삶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적어도 280명과 따뜻한 밥한 끼는 나누자는 의무를 나에게 지우고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의 허물어진 어깨를 훑고 가던 쓸쓸한 바람이 다시 분다. 긴 강을 건넌 기분이 든다. 다행히 줄초상은 나지 않았다. 사실 굿이라는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3년 동안 문득 조마조마했다. 그럴 때마다 280인분의 거룩한 식사를 생각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뜨겁게 자각되었다. 삶을 옹호하는 본능일까? 주위에 더 눈길을 돌리고 더 아우르며 마음 다해 살수 있었다. 내게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런 난해함을 삶의 일부로 껴안고 살아간다. 또다시 내 앞에 물살 깊은 긴 강이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말이다. 돌이켜보면 그 점쟁이의 말은 충분히 불우했을 때 나의 몰락과 미망을 도와준 바람의 말이었다고 말하게 된 지금에서야 각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니체의 말을 내 것으로 삼는다.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 힘없는 햇빛 한 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처지는 것을.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핥아주는 가녀린 풀잎.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토록 피해 다녔던 치욕이 뻑뻑한 사랑이었음을. 소리 없이 돌아온 부끄러운 이들의 손을 잡고 맞대인 이마에서 이는 따스한 불. 오래 고통받는 이유, 내 가슴에 얼마간을 나는 덮을 수 있으리라. 이성복의 시,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